미슐랭 가이드 빌스택스 편 우승자 와이트릭스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일단 오늘 모셨으니까 먼저 자기소개랑 우승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24살 수원에서 음악하는 와이트릭스 성현준이라고 하고요.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참여를 해서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저도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쨌든 목적에 맞게 그 아티스트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좀 그에 맞는 곡을 좀 만드는데 일단 그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저는 많이 그렇게 참고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운이 좋게도 제가 우승을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일단은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곡 좋게 만들어서 낼 테니까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이트릭스님 그 처음 이게 연락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일단은 제가 그때 팔굽혀펴기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메일을 총 두 번을 보냈는데 처음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보냈는데 처음에 두 개를 이제 보냈을 때 이제 빌스택스님이 들어보시고 바로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니다 라고 딱 끄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거를 딱 그래서 전 떨어진 줄 알고 있다가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있었죠. 도대체 뽑힌 애들은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예. 막 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들어보다가 갑자기 제 노래가 나오길래 어 뭐지 이러고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심장 뛰고 어 이거 진짜 무슨 일이지 하고 뭐 반응도 엄청 좋고 막 그러고 타시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래서 나뿐이 너도, 아니라 에, 진짜 기분 엄청 짜지. 근데 그게 그 당일날 비트를 원래 저희 너무 많아서 제 가장 첫 번째 거를 듣고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빌스택스 네. 형님께서 이거 혹시나 이제 뒤에 게 존나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셔서 네네네. 최대한 다 들으려고 아, 했거든요. 아, 그 와중에 이제 잭팟이 터진 거죠. 아, 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원래 저는 이제 뒤에 게 총 두 개 두 개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이제 아티스트가 노래를 듣다가 첫 번째 거 듣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뒤에 것도 같이 들어봐줬으면 저는 진짜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상실감보다는 뭔가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한 만큼 따르고 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실력이 잘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우리도 다 모든 곡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그때도 3시간 찍었나? 그치? 2시간인가 3시간 아. 찍었잖아. 근데 그것도 넘기면서 찍었는데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한 곡도 안 빼고 다 들었으면 한 5시간 걸렸을 거야. 촬영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첫 번째 곡을 듣고 아 그래도 두 번째 한번 들어보고 싶어라고 한 거는 첫 번째 곡이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 곡을 들었을 때 드럼 질감이나 네네. 아니면 뭐 다른 구성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어? 다음 곡이 그래도 궁금하긴 해. 한 그런 실력이 들렸으니까 이제 다음 곡을 나 또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운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운드든지 자기 걸 딱 들려줬을 때 어 얘는 좀 하네 싶은 그게 나오는 게 아마 그 또 척도 안 했고 우리 다 그때 동의한 게 있긴 했잖아. 비트 틀고 솔직히 10초 안에 다 예. 우리 다 뭔지 알 수 있다고 대략 예. 대략적으로 그지? 예 그건 것 같아. 10초 안에 다 판단이 되는 것 같아. 우리 진짜 와이트릭스님 10초의 사나이. 맞아. 그 10초에 네. 이제 사로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와이트리스님은 평소에 뭐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평소 빌스택스 형님의 큰 팬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쇼미더머니 3로 제가 그때 좀 학생이었는데 그때로 이제 처음에 접해서 187 그거 할 때 거의 약간 울컥했거든요. 진짜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팬으로 이제 좀 빠지고 최근에 이제 그리고 이거 유튜브 스머글러스 채널 보다가 이름 네 글자 뜬 순간 이거는 진짜 막내가 오는 거 걸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빡빡 작업해서 이렇게 했는 게 좋은 결과 나왔어. 그럼 내가 제일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 얘는 3살이긴 했어. 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음악을 20년 했으니까 네. 그리고 17살 차이가 나잖아. 네네. 어. 그 이후에 저도 고민을 하다가 아 가서 막 이렇게 물으시면은 솔직하게 얘기할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솔직하게 생각 얘기해. 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요. 네, 그때부터 저는 안다면 거짓말이지. 그쵸, 3살 때 네. 어떻게 들었어 네가? 3살 때 어떻게 들었어 나를? 네. 그 몇 년생이신 거죠? 제가 이제 올해로 97년생이니까 24살. 아... 네, 97년. 그러면은
형님은 요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좋다고 느껴가지고 선택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초반에 샘플이 나오잖아. 네. 그 샘플이 되게 좀 가스펠 같고 평화롭고 약간 밝은 분위기, 약간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두침침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샘플 들었을 때 그냥 딱 내가 좋아하는 류의 샘플이었고 내가 좋아하던 사운드였는데, 그 사운드가 찹돼가지고 끊기면서 따라라라 하더니 처음에 딱 비트가 딱 처음에 킥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킥의 질감부터 마음에 들었고, 그 킥 다음에 하이햇이 나오고 스네어가 나오기까지의 그 그루브 자체가 우선 궁치타 이걸로 이미 먹고 들어갔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악기가 빰빰빰빰빰 하는데 그 리듬이랑 그루브, 그 드럼의 그루브랑 딱 합쳐지면서 만들어내는 그루브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그냥 좋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베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루브가 한 번 더 끈적해지는 게 딱 완성이 되면서부터, 아 요게는 그냥 목소리 올라가기만 해도, 그냥 목소리가 얹어지기만 해도 그냥 이거는 그루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음악이다. 근데 약간 내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네. 이 BPM 때가 그렇게 잘 하는 BPM 때가 아니야. 요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랩으로 잘 얹어서 이 비트를 내가 망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거를 좀 내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비트. 이런 비트는 그냥 아무나 그냥 랩해도 다 그냥 멋있게 나올 수밖에 없는 트랙이야. 이거는 진짜 솔직히 쿠기가 랩해도 대박이고, 이건 자이언티가 불러도 대박이고, 이건 그냥 누가 해도 대박인 트랙이야. 이거는 그냥 비트가 대박이야. 어쨌든 진짜로 엄청난 극찬이네요. 그러면 진짜 프로듀서한테는 난 저런 평가 어디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그럼 오늘은 일단은 우승자분을 모셨으니까 우승자분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는 스머글러스를 좀 어떻게 알게 돼서 여기까지 와서 지원을 해서 비스텍스님이랑 작업이 됐는지. 일단 다들 똑같으실 텐데, 일단 비트를 만드는 거를 처음에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텐데, 이제 저는 이제 4개월 정도 전인가, 이제 저희 나라에는 왜 미국같이 뭔가 인터넷 머니 아니면 지니어스 채널이 없지? 하면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유튜브 알고리즘에 갑자기 비트메이킹 딱 어머님은 말 뜨고 뭐 슈퍼비투 슈퍼비 뭐 뜨고 하다가 뭐지 하다 들어가 봤는데, 너무 약간 제가 원했던 한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바로 구독받고 알림 설정하고 네, 그렇게 시청하다가 이번에 이제 또 비트스님 발견해서 이렇게 작업한 거. 혹시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바이스벌사나 타미스트레이트랑도 비슐랭가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지원을 해주셨었나요? 혹시?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바이스벌사님 다음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토미스트레이트님 할 때도 지원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저도 라이브 영상을 그때 봤는데 제 게 두 개가 일단 킵은 됐어요 그때 당시. 네, 킵은 그때도 됐는데 이제 어쨌든 우승은 못했던. 네, 그랬던. 이번에 아무래도 우승 상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쓰고 계시는 헤드폰이 혹시 어떤 거? 소니 MD-7506? 네, 예. 다른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저 들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제 그거는 되게 소리가 엄청 플랫하게 들려서 그 귀 좀 따갑지 않아? 네, 살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근데 원래도 헤드셋을 좀 바꾸고 싶긴 했었는데 이제 상품도 이렇게 걸릴 거니까 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오셨으니까 먼저 기분도 조금 좋으시게 일단 저희가 이거 새 제품을 받아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이 상품 증정을 먼저 하고 또 더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그래. 자, 그러면 비스텍스 형님께서 주시는 걸로. 네, 아, 네. 그 7506보다는 네. 그래도 상위 모델이니까 네, 그래도 의미가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이거 소리 그때 들어봤었나? 예. 잠깐 들어봤었지.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되게 나쁘지 않고 되게 들을만했던 헤드폰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요거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 이거를 협찬해주신 사운드 기어님한테도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서. 네, 맨날 매번 이렇게 협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사실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장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더 막 부족한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뭔가 이제 다음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나오면 좋다. 네, 진짜 그거는 정말. 그럼 만약에 그 형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이런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거 지원해서 상품이 당첨된다고 하면은 어떤 걸 받으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스피커, 나는 헤드폰, 나는 5인패. 근데 뭐 금액을 정해놓고 뭐 그 선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사실 그게 좀 베스트.
딱 내가 필요한 거 딱 고르는 거. 선물 주면은 이거 말고 내가 주고 싶은 모델은 하나가 마음속에 있긴 해. 그래서 그냥 나중에 내가 그거를 또 사줄게. 아 진짜. 그 있어 제나이저 HD 시리즈 알아? 아 네. 그거 써봤어? 아 안 써봤어. 써봤어 너? 저는 안 써봤어. 써봤어? 아니 안 써봤어. 써봤어? 아 진짜? 네. 저희 다 필요했는데. 나 집에 있거든. 근데 핸드폰이 한 60만 원 하거든. 근데 소리가 소리가 그거 좋. 그래서 그거 좀 좋대. 그럼 와이트스 이거 두고 가셔서. 네 맞아. 아니요. 정말 잘 쓰겠습니다. 네. 그런 게 진짜 의미지. 네 그렇죠. 상징이고 의미고. 또 주변에 비트메이킹 하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거 없는 친구들 있으면은 써보고 이제 나눠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또 와이트리스님한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이제 이원 비슐라인 가이드가 빌스택스 형님이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럼 또 빌스택스 형님을 제외한 뭐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프로듀서로서 자기가 네. 이제 작업하고 싶은 래퍼나 네. 뭐 싱어들? 사람들한테는 되게 꿈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 촬영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후기 네랑 너무 하면은 정말 왜냐면은 일단은 랩이랑 싱 둘 다 소환을 가능하신 분이고 뭔가 이제 같이 맞추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이제 식구시니까 네. 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대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가 어쨌든 이 비슐랭을 계기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혹시 앞으로 차후에 작업 진행 같은 거는 네.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할지 빌스택스 형님이랑 이제 오늘 그 와이트릭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내가 요즘 사는 그 패턴 자체가 뭐가 좀 바빠.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가지고 뭐 아들 그것도 하고 또 개인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일이 또 있고 이래서 가지고 뭔가 수원이라 그랬잖아. 네. 그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하려고 그러면은 나를 찾기가 너무 어렵긴 해. 그러니까 아들은 일주일 동안 5일은 같이 내가 챙겨줘야 되니까 학교 네. 주말 빼고는. 그래서 너무 약간 내가 시간을 내는 게 더 어렵기는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인터넷 작업해도 네. 뭐 요즘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이제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편곡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믹스 같은 거 할 때 하고 보내주고 듣고 수정사항 말해서 또 수정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만나서 해도 되고 네. 근데 만나서 해도 내가 생각이 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있어. 뭐냐면 내 환경으로 얘가 와가지고 내 스피커로 내 공간에서 소리를 들으면 아마 얘는 모를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뭔지 알지. 그리고 내가 얘 거 헤드폰으로 듣고 얘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걸 내가 들어도 난 그걸로 음악을 꾸준히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판단을 못할 거고 뭐가 옳고 그런지는 얘도 내 작업실 와도 아마 이게 듣고 이게 좋은 소리인가 나쁜 소리인가 모를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좋은 소리 잡고 얘한테 들려줬는데 얘가 익숙한 환경에서도 좋게 들려. 그러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 들어. 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믹스해서 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일할 거면 어차피 어디 공간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컴퓨터 모니터도 색감이 다 틀리잖아 모니터마다. 여기서 뮤직비디오 편집해서 여기에 보냈는데 여기서는 막 하얀색이 파랗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얗게 보이고 여기서도 하얗게 보이고 저기서도 하얗게 보여. 그러면은 하얗게 보인 걸로 봐도 되니까 그렇게 작업하는 게.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정말 그 시청자들한테도 좀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니터링 환경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다 틀리잖아. 네. 똑같은 스피커도 공간에 따라 다 틀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환경에서 최고를 뽑아서 이렇게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후반부 이제 음원 작업들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소통을 이제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은 완성이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유통사 쪽에 말해가지고 발매 날짜 잡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네. 빌스택스 형님을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기분이 뭐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그냥 한마디로 오메이가 간지가 베이스 써가지고 진짜로 거짓말치고 손 잡자마자 바로 아 간지 나왔다. 항상 왜냐면은 일단은 저나 뭐 만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TV에서만 배우고 약간 유튜브 배우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보니까 그냥 딱 그 쓰레기 현장에서도 더 존장이 돼 다 되고 네 근데 진짜로 아마 이거는 저희는 저는 동네 아저씨 아니 우리도 영상에서만 보다가 본 거니까 이게 스모글러스 분들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로 보니까 근데 실제로 아까 뵀는데 키가 다들 크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너무 크시고 덩치 크시고 하시고 더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제가 얘가 키가 크다고? 눈빛이 되게 네. 똘망똘망하잖아요 아 맞아요 되게 양같아 양 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그 외모가 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여기서 뭐 굳이 외모의 순서를 한번 매겨보자면 굳이 그걸 해야 되나? 빌스테이크스 형님 1등, 2등, 그리고 3등 그리고 그래 각자 생각하자 아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꼴등 한 명만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네. 질문을 네. 군대에서 받았는데 네. 저는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빌스테이크스 형님이랑 와이트릭스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우승하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작업이랑 어떤 음원 발매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또 한 번 더 소식을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혹시 와이트릭스님한테 앞으로의 어떤 네. 와이트릭스로서의 어떤 목표나 아니면 앞으로 행보 이런 걸 말씀하실 네. 거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사실은 어떤 팀이 카더프라는 지금 저희 이제 군대에서 동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와 이제 같이 뭔가 팀을 이뤄서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앞으로 더 힙합을 이외에 다른 것들, 다른 장르들을 더 많이 다 할 줄 아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좋은 곡 많이 내서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제 삶의 목표일 것 같아요. 네. 형님도 이제 뭔가 이런 공식적인 촬영은 이제 뷰질랭에서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 마지막으로 스머글러스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뭐지 와이트릭스님한테 조언도 한 개. 네, 조언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스머글러스한테도 네. 조언을 네. 해주시면 어떨까? 그냥 재밌게 그냥 계속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냥 즐기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최고를 생각하는 그거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은. 진짜 이번에 뭐 어쨌든 저희가 뭐 시즌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역대급 최고의 시즌이었고 이번 비슐랭을 통해서 사실 저희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빌스텍스 형님의 파워가 네, 티켓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스텍스 형님 나와주시면서 네. 지금 그 측정된 걸로만 네, 네. 거의 500명 가까이 네. 그렇으니까 형님이 저희한테 너무 네. 큰 선물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와이트릭스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네. 지금 주위 아티스트들 친구들한테 비슐랭 엄청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 네. 내가 이거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비트를 존나 많이 찾았다고 그래서 좀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어. 여기 너도 나가보라고. 너 지금 비트 없어? 그러면은 비슐랭 나가 거기 내가 얘기해줄게. 그럼 거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비트 들을 수 있다고. 아,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다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씨발 형 나도 그거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애들 좀 있어. 아, 그러니까 많은 래퍼들도 아 막 비트 좀 아 다음 앨범 비트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주위에 그런 프로듀서가 뭐 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 지금 네, 당장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친구들은 이런 기회에 되게 좋은 것 같아. 무조건 좋은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번 시즌을 하면서도 아,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했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모시기 힘들게 모셨는데 만약에 마음에 드신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그러니까. 내심 하긴 했단 말이야.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근데 너무 다행히도 첫 번째 비트 들을 때 8개나 킵하셨고 그거가 뭐라 해야 되지 우리한테도 조금 더 동기부여도 돼주고 정말 좋은 그게 되는 그치. 것 같습니다.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좀 개인적으로 이제 뿌듯했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맞아. 그게 이제 스머글러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다는 이제 그 그러니까. 증거니까
다음 나오는 래퍼분들도 좋은 비트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좋네. 왜냐면은 더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계속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고. 근데 요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그때 저는 라이브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 반짝반짝 작은 돌 만드신 분이 뭔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락을. 근데 뭐 아쉽게도 이번에는 선택을 못했지만 그래도 형님이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은. 이거 위로의 말 하고 가신 거 아니라. 네. 그 건선. 네. 맞지. 네. 건선 그 친구.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데 또 다른 노래를 다 들어봤거든. 건선 프로듀서가 쓴. 근데 다른 비트들 다 좋아. 다 좋은데 어두워 분위기가. 내가 근데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 어두운 분위기 요즘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사운드도 좋고 다 좋고 막 분위기도 오 이런데 어두워.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내가 지금 막 땡기진 않는 그런 거였지. 건선님 그 저번에 내가 DM으로 그 커피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아니 그 후로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예예그 작업하시는데 조금 더 맑게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커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형님이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면 되게 아이도 있고 해서 바쁘실 텐데 그런 프로젝트 자기가 좋게 봤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연락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뭔가 문화를 위해서 항상 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문화를 위해서 네.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예. 사람을 위해서. 네, 근데 그런 사람 하나 하나가 모이면 그 문화가 또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위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 딱 그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경하는 사람에게 받는 피드백 그거 자체가 그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가운데 그냥 유일한 보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가 있으니까 또 계속 앞으로 가려고 힘들어도 앞으로 가고 아르바이트도 힘든데 그냥 아르바이트 그리고 자기에 대한 믿음도 생기잖아. 어? 씨발 나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 씨발 나 오. 근데 그 힘이야말로 내가 포기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아닌가?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만두고 싶을 때도 힘들 때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최고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내가 진짜 거지가 돼서 반지하 내려가가지고 지금 당장 집에 쫓겨나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아니야 난 무조건 돼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왜냐면은 최고의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럴 때 기분 좋게 행복하게 밝은 미래를 보면서 살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니야 난 무조건 잘 될 수 있어 난 무조건 된다고 믿어 라고 하기는 어렵잖아. 최고일 때는 뭐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좋은 생각 할 수 있지. 근데 좋지 않은 환경이랑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에 최고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하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즐겁게 살 수 있고. 저도 딱 말씀하신 게 정확히 포인트를 엄청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력에 대해서 피드백이 주변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 자신에게 되게 자신감을 엄청 느꼈었고.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도 저는 제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간 아직 기회가 안 됐을 뿐이지 난 잡으면 할 수 있어. 난 이제 어느 정도 난 실력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너가 너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거만한데라고 얘기해. 근데 그런 그러면 네. 안 돼.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네. 돼. 그리고 그냥 진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자신이 자기를 믿고 필요 없어. 네.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없어.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 길인 거고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그런 것 같아서 네. 다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게 즐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와이트릭스님은 뭐 요거 기회로 앞으로 계속 더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더 많이 알려주고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저희가 그 정말 비트를 만드는 누구에게나 이게 항상 열려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안 되셨다고 너무 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빌스엑스 형님의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음원이나 작업 소식은 추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또 계속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비실량 아티스트도 조만간 공개해서 또 지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